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추수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해요. 마지막을 의미해요. 종말을 의미해요.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법이에요. 출발이 있으면 도착이 있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역사는요, 나선형도 아니고요, 돌고 도는 윤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출발이 있으면 종착이 있어요. 이 역사의 방향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만 살아가는 거예요.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순간 바로 지금이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밟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마침내 습관화가 되도록 계속해서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430년. 이게 사실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거의 다 그만 하잖아요. 430년이라는 건 한 왕조가 생겨났다가 부흥하고 그리고 없어지는 그런 긴 기간인데 그 긴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가 다시 자기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경험을 잘했잖아요. 일제시대가 430년에 비하면 너무 짧잖아요. 죄송합니다. 짧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고생한 분들이 많은데 36년간이었었어요.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아픔과 그리고 해방 오늘까지 거기에다가 이 미국에 와서 이민을 와서 사는 우리들의 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일제의 잔재들을 생각하면은요, 430년 동안 민족의식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 그건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정말 기적처럼 구원해 주셔서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던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도록 했어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유월하겠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유월절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밤이 지나자마자, 박자마자 자기의 초태생을 잃었고 자기의 장자를 잃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닥달을 해서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지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시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쓴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 즉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교절,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처럼 이스라엘의 해방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무서운 노예의 쇠사슬에서 건져주셨는지를 나누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슨 절이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다. 그래요.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생명이 코에 호흡에 붙어있는 그야말로 하루살이 같은 사람이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호흡이요?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왜 죽었냐? 숨 못 쉬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서 흘린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해야 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린 감사드려야 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다고 하니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우선되는 은혜가 있는데 이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무엇을 갖다 주어도 감사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없으면 잘 될 때, 돈 좀 잘 벌 때, 건강할 때, 내 뜻대로 무엇이 될 수 있을 때 그때는 조금만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떠나보세요. 그 감사는 즉시 불평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이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뜨거운 손으로 만져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고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 주신 절기였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의 첫사랑이 회복돼야 하는 절기입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은 대통령 때문에 난리법석이에요. Not my president.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불법 체류자 애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참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성도님이 보내주셨던 메가더 목사님의 미국 대선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조언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보니까 야 맞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4년 동안 쓰실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자면 히스토리 뭐냐? 히즈 스토리다. 하나님만이 계획과 섭리하셔서 하나님만이 써내려가는 것이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봤지만요 4년이요 그거는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에요. 훅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이렇게 흘러가요.
큰 날이 1년 여정을 미국 대선은 그렇게 길더라고요. 1년 여정을 지나면서 그 날이 오죽하면은 누가 좋아서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덜 싫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니까 참 말다 했죠. 3년 후에는요. 또 그 싸움이 또 계속돼요. 다시 시작돼요. 이게 인간사예요. 내가 좋아하던 것 이따 없어져요. 고운 것 잠깐입니다. 아름다운 것 금방 지나갑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럼요. 나에게 주신 이 구원,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이 구원,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이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77절. 77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77 맞다가 아니고 77은 49, 49일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봄에 뿌린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77절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해방절인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7은 49, 49일이 지난 날로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오순절이 또 이때 같이 겹치게 되는 겁니다.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감사와 함께 지내는 것이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의 품성을 얘기할 때 냄비, 양은 냄비 같다 그랬어요. 양은 냄비 같다. 왜냐하면 팍 끓었다가 딱 내려놓으면 금방 식어버려요. 미국에 사는 우리가 늘 느끼는 거는요, 우리 조국 한국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은 나라 전체가 난리예요. 나라 전체가 난리. 마치 그야말로 세상 옛날 말대로 호떡집 불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뉴스거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일은 그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그 얘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다가 밤에 잘 때 그 얘기로 마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소위 카더라 통신 찌라시를 가지고 소설을 써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그러다가 두세 달쯤 지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그게 77은 49, 49일쯤 지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무슨 49일까지 뭐 두세 달도 기다릴 거 없어요. 또 다른 일이 하나 탁 터졌으면 이건 이미 지나가냐. 이건 다 잊어버려서 또 그 일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들의 품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품성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그게 한 49일쯤 지나서요. 벌써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만으로 하루를 마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감사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77절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고 사는 은혜가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요. 우리 화평성교 어르신들, 소위 화평성교 어르신만이 아니에요. 은퇴하신 분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해 보니까 엉클쌤처럼 효도가 있겠습니까? 효자가 있어요? 이야, 자식에게 돈 받아서 산다. 이건 정말 미국에서는 아마 이건 엄청난 힘든 일일 거예요. 매달 한 번씩, 저는 어느 날이 몰라요. 아직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은 내 세이빙 어카운트, 체킹 어카운트에 꼬박꼬박.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미국에 사는 우리가 늘 불평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료 주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약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한 이틀만 입원해도요, 쉽게 몇만 불 나와요. 보험 없이 요즘 저와 제 아내가 안약을 좀 놓아야 될 일이 생겼는데
정말 생기 손가락 말이에요. 보험 시 사면은요 수백 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여러분이 내셨냐는 거예요. 엉클 쌤이 다 내주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도요 은퇴를 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또 젊은 분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한 가지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이 어떤 은혜인가 보십시다. 여러분 프랑스가요 세계에서 향수 산업이 제일 발달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 궁중에서 파티를 하는데요 멋은 내야죠. 머리는 한껏 올려야죠. 아름답게 입었는데 목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물도 없고 겨울엔 추워서 그랬겠죠. 그 냄새 어떻게 할 겁니까? 땀 냄새, 발 냄새, 죄송합니다. 겨드랑이 냄새. 그래서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를 만들어 쓰기 시작해서 프랑스에서 향수 산업이 제일 발달한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요 풍성하고 좋은 조건에 사는 것은 나폴레옹 황제라도 꿈도 꾸지 못한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죠. 이런 감사를 마음에 담고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경배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 아니 제가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먹고 이따 점심때는 우리 이영훈 권사님의 팔순에서 더 잘 먹을 테인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의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순간 즉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순간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감사의 축복이 넘치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명절이 하나 있는데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이 초막절을 아주 길게 지켰어요. 일주일을 지켰어요. 초막절이 되면은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나가서 올리브 가지, 우리 지금 양쪽에 올리브 가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잘라 가져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 등을 잘라와서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야외에다가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만들어서 텐트나 초막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가슴이 팍 막히는,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낮에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태양이 내리쬐죠. 광야의 밤이라는 것은 뼛속까지 시린 그런 무서운 추위입니다. 거기에다가 인원이나 적어요. 200만 명이나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문을 읽은 107편이 이렇게 그때의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은 되었어요. 그러나 방황했어요. 성을 찾지 못했어요. 주리고 목마르고 근심 중에 빠져 있을 때 그 생활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고 하나님이 그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때를 따라 우리를 먹여주셨는지 하나님의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수로 마시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오합지대지는 우리 민족을 원수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얼마나 질병이 많았겠습니까? 그 질병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회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한번 살아봐라. 그때를 한번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간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위기, 광야 같은 역경을 경험하고 오늘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민 1세인 여러분의 이민 초기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라면 박스 한랑 달랑 놔두고 그 식탁 삼았어요. 그라지 세일에서 깨끗한 매트레스라도 걸리면 그날은 아주 럭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오존을 주고 산 코닝웨어가 왜 그렇게 좋게 보였는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았잖아요. 뜨거운 강렬한 이 남가주의 그 태양이 내려지는 해변가에서 장사를 하셨고요. 발바라 발바라 미싱을 얼마나 발바댔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 뜨거운 LA에서 여름에서 그 뜨거운 주방에서 시간과 관계없이 일했고, 그러다 조금 돈이 모아지면 정말 코딱지만한 그야말로 스토어나 세탁소를 구입하고 집을 구입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뻐했습니까? 물론 지금은요, 한국에서 아파트 살던 아파트 한참은 살고 살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와도요, 집 사고 또 조그만 사업지까지 사요. 그러나 30, 40년 전만 해도요, 이민자가 그 지참할 수 있었던 돈은 얼마냐? 얼마였어요, 권사님? 100불이었어요. 100불이었어요. 오늘 또 제가 100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100불짜리. 지난번은 가짜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짜. 이 카피도 안 되는 진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 100불은 제 이민의 총 그 자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정말로요. 당신은요, 당시에는 이 100불짜리 한 장 들고 말 설고 물 설은 이 이민, 이 미국 땅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토요일 날 인쇄를 하다가 인쇄 그 카트리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카트리지 하나 사는데 보니까 99불 얼마야. 택스까지 내고 나니까 110불이 넘어요. 여러분 잉크 카트리지 하나도 못 사는 돈이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요, 이민을 올 때 이거 하나 달랑 들고 왔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디가 출구인지 모를 때, 지금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위기를 넘겼던 거예요. 그게 다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그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몸에 질고 암병, 사업의 실패, 뱅크럽시,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 배신감은 또 얼마나 큽니까? 정말 어느 분의 고백처럼요, 눈물 흘리지 않고는 써내려갈 수 있는 한 권도 갖고 안 돼. 그 수십 권이 되는 여러분의 스토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오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요, 난 그거 중국의 고사성어, 4대 고사성어라고 하나요? 고대광실, 호의호식,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도 감사하고 오늘 살아가는 이 모습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보호해 주실 것, 인도해 주실 것, 은총 베풀어 주실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사람 중에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해요. 제일 상대하지 못할, 그야말로 3대를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되게 싫어요. 어쨌든
이 배반을 하거나 이러면 정치판에서 그날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감사. 감사 잊고 살면은요,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애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할까요? 환난당할 때,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사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빛장로교회의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장로교회는 11608 벨리블루버드 엘몬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16-444-0521, 616지역 444-052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모체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CHTV AKTV의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CHTV AKTV의 채널 18.10 런칭과 함께 특별히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사 수익은 홈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시는 목회자분들께 상금은 물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채널 18.10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삼인, 수호천사보험의 폴선, 천정산삼, 그리고 그린힐스 협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의 몸인 공동체는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눈물을 씻겨주면서, 서로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4장에서도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5장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서로서로 피차 간에 권면하라.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파라칼레이테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comfort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 성경에서는요 encourage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위로해주라, 격려해줘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는요 사탄의 시험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엔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각종 쾌락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죄된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하지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시험하지요. 세상에 보는 것은 전부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쾌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위에 무너져 내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슬퍼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서로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봄으로써 서로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런 실제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 위로하는 교회요 서로서로 안위해주는 교회요 서로서로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축복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종말의 때 힘있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소그룹이고 구역 예배예요. 소그룹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거리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형편을 내려놓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격려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연약할 때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워 옴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소그룹으로 구역 모임으로 이렇게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많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건강해야만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나는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백합화가 흔들리면서 가시에 찢겨 나갑니다. 그러면 백합화의 향기는 더 짙게 강하게 풍겨져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짙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격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스미소니언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이브럼 링컨이 암살 당하던 날 가지고 있던 개인 물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링컨이라고 수놓은 손수건, 연필깎이, 칼, 안경집, 5달러짜리 지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낡은 신문 조각 하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첫 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당시 링컨은 종종 비난과 협박을 받았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 조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누군가는 나 자신을 믿고 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늘 기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링컨 대통령은요, 누군가로부터 늘 비방과 협박도 받았지만 누군가는 나를 믿어준다는 그 신문 기사 하나를 들고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힘있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진 핍박을 받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라고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서로 돌아보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또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세운다라는 말은 원래 집을 세운다, 건축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울 때에 무엇으로 세웁니까? 덕으로서. 서로서로가 덕을 베풀면서 교회를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몸으로 건축해 나아가라고,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의 짐을 대신 지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체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도와가면서 격려해가면서 기도해주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덕을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이 좀 어려워요. 발음하기가 전부 다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 동그라미 이응이 있어야 부드럽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은 전부 다 기역 아니면 뭐 지긋 아니면 곽, 덕, 끝 아주 불편해요. 발음하기가. 그런데 이게 특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소록에 보면 전부 다 기역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맨 앞에 있어요. 강씨 다음에 곽씨예요. 그래서 항상 전면에 있어갖고 제 이름은 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요, 제 이름을 잘 기억합니다. 뭐 물론 뭐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도 하지만 저희 아버님이요, 제 이름을 참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덕이 덕덕자예요. 그리고 근이 근본본자입니다. 덕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저는요, 제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맨날 덕근아 덕근아 할 때마다 나는 덕을 베푸며 살아야지, 그래서 덕을 베푸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자가요, 큰 덕자예요. 그리고 근자가 뿌리 근자입니다. 큰 뿌리예요 제가. 근데 곽씨가요, 성곽이에요.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뿌리다. 믿음 뿌리 내리고. 그래서 제가 웬만한 이 강한 바람에요, 물론 흔들리긴 하죠, 그렇지만 뿌리가 깊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뿌리채 뽑히진 않습니다. 제가 믿음의 강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성도라고 해요.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줍니다. 성도, 크리스천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서로서로 거룩한 행실로 덕을 베푸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덕을 베풀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교인들이 살았듯이 우리 은혜합병과 함께 모든 성도들도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덕을 베풀면서 행복한 교회, 축복된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85%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면은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된 공동체,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목회자와의 관계예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 때에 교회 생활을 행복하고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한 기관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사람 가운데 100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중에 76명이 목회자와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관계가 불편하면 예배 때도 은혜가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됩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나 잘해라. 반대로 목회자와 관계가 좋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시험도 당할 수 있고 저런 시험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지만 목회자와 관계만 좋으면 그래도 행복하게 축복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회자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는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첫째로 뭐라고 말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들을 다스리면서 권하는 목회자를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 이 안다라는 말은요, 그 의미가 no, 안다라는 의미 이외에도 존경한다, respect, 감사한다, appreciat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no라고, 안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 성경에서는 respect라고 번역을 했고요. NASB 성경에서는 appreciate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알라.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주님을 닮은 그와 같은 성도,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는 목회자를 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는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 그래서 목회자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종인데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인간의 종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종으로 삼으셨는데 성도들을 섬기라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종은 아니에요. 종처럼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섬기는데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막 분분할 때는 결국 한 사람이 결론을 내야 될 수밖에 없을 때는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리더인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축복된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라고 했거든요. 안다라는 말은 감사하다는 뜻이거든요. 목회자의 수고와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시잖아요. 저는 그 봉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저도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마시고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존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의 그 가치를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분쟁 중에 있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의 자기 담임 목사를 부르는 호칭을 보면 가보지 않아도 그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런 교회 가면 이 목사, 저 목사 이렇게 불러요. 참고로 저는 무슨 목사예요? 따라해보세요. 우리 목사.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곳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는 그 호칭 하나만 봐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이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귀히 여기라.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좀 부족해도 아주 귀하게 여겨주세요.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가 좀 부족해도 제 설교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요, 목사가요 말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핸섬하고 이것을 얼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매도 좋고 이것을 몸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하는 일 때문에, 그의 하는 사역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전해주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을, 그 여러분의 영혼을 마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결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는 그 목회자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가 아주 늦게 끝나요. 언제까지 준비하느냐 하면요, 설교하기 직전까지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고치고 또 고치고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고 밤새도록 새벽같이 하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제 방에서 또 고쳐서 나옵니다. 왜요? 가장 은혜스럽고 최고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까이서 저를 보다 보면 좀 부족한 면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더 기도해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역자들을, 목회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 가르치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록펠러의 어머니가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는데 11조를 꼭 해라,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예배 때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다음 주부터 앞자리가 금자리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녀들의 영적인 리더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라고. 슬플 때만, 아플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쁜 최고의 순간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도 함께 나누라고. 이게 성경이거든요.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행복하게 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의 2세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왜요? 교회 가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는 것만 보니까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자녀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 많이 있지만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그래야 내가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축복된 교회로 만들고 그래야 말씀을 전할 들을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루는 고향 땅으로 내려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능력, 권능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목수의 아들 아냐? 하면서 비방했다고 했어요.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집 아니면 자기 친척집 아니면 어디서든지 존경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서는, 고향 땅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He could not do anything이라고 했어요. Any miracles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라는 의지가 아니고 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능으로.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창조주의 권능을 가진 분이 권능을 베푸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베푸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존경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만 그냥 생각하고 존경하지 않으니까, 그 말에 은혜로,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해도 목수의 아들인데 참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 단어가 존경이에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것을 베풀어도 믿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하물며 여러분,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거기서 기도응답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더 못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와 늘 가까이하고 존경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좋은 것도 함께하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저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 행복한 공동체, 축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서로가 자랑이 되고 서로가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서로서로 덕을 베풀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십시다. 관계 속에서 서로서로 좋은 관계 맺으면서 무엇보다도 목회자를 존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다 같이 만들어 감으로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교회,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에비뉴 노을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18-894-9266 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교회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개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13-353-0777, 13-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의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353-0777 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문인협회 출판 기념회 및 시와 정신 신인상 시상식이 12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시와 정신 신인상 수상자는 크리스천 헤럴드 편집국장인 이성숙 시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33-2564, 626-833-25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백훈 소설가를 강사로 12월 송년회 및 특강을 엽니다. 일시는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며 장소는 로텍스호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13-249-07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파산한 집을 떠나 각자 다른 길로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알코올 중독이 한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던 한 심리학자가 그의 연구 조사에서 이 두 청년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한 청년은 깨끗하고 빈틈없는 금주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다른 한 청년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희망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는 이들을 연구하며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삶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삶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데 있지 않고 부딪힌 각자의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는가 하는 데 있다라고요.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떤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속에서 참되게 사는 법을 배워갑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환경과 삶을 원망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삶을 풀어가십니까? 오늘 하루도 감사로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